그녀의 이름 안수지. 여행사 직원으로 위장한 경력 6년차 국가정보원 요원. 그녀와 같은 방에 있는 그의 이름은 이재준. 국제회계사로 신분을 위장하고 국가정보원 해외파트에서 활동하는 유학파 신참요원. 두 사람은 서로의 정체를 모른 채 재회한 오래된 연인입니다. 3년 전 재준은 수지의 수상한 거짓말에 지쳐서 전화 한 통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러시아로 유학을 떠났었죠. 3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애틋한 마음이 남아있음을 확인하고 지금 막 사랑을 나누려던 참이었습니다. 두 사람이 긴급 호출을 받고 찾아간 곳은 공교롭게 같은 장소. 수지가 쫓는 노박사와 재준이 쫓고 있는 러시아 조직이 접선하기로 한 어느 클럽이었죠. 어리숙한 신참내기 재준은 조직의 정보를 빼내기 위해 러시아 여인을 유혹하고 있었어요. 마침 손님으로 위장한 수지가 복도를 지나던 길에 웨이터가 수지의 손목을 낚아채 재준이 있던 방으로 부킹을 넣어버렸죠. 딱 마주친 두 사람. 임무고 뭐고 그 자리에서 대판 싸우다가 파출소로 끌려갑니다.